바운싱 볼, 공이 튀기는 애니메이션. 과진 아니지만 여러분들 뭐 한두 시간 고민을 해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공 튀기는 거 같이 해보고, 또, 프리미어의 필터처럼 애프터 이펙트에 엄청나게 많은 이펙트들이 있어요. 이펙트들 몇 가지 같이 해보고, 그리고 자막, 타이포그래피, 타이포그래피 하는 거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게 파는 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되겠죠. 그리고 다음 주에는 마지막으로 3D, 이 애프터 이펙트에 대해서 3D 카메라를 가지고 작업하는 걸 같이 해볼 거예요. 자, 일단 바운싱 볼 다 같이들 해봤나요? 어렵죠, 바운싱 볼. 컴포지션을 만들고, 키프레임 테스트는 컴포지션을 만들었네요. 컴포지션을 만들고, 그 다음에 캐릭터 중에 엘립스 툴에서 공을 만들어야죠. 근데 만약에 여기 푸테이지가 하나 있으면 이게 마스크가 될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형태를 만들면 쉬프트를 누르면 원을 만들 수가 있겠죠. 정원을 하나 만들고 팬 비하인드 툴을 이용해서 중심점을 가운데로 옮겨주면 좀 편하겠죠. 그리고 쉐입 레이어에 이 컨텐츠의 트랜스폼이 아니라 전체 포지션. 얘는 두 가지를 갖고 있어요. 컨텐츠 안에도 트랜스폼이 있고, 여기 있죠? 이 레이어에 있는 이 쉐입 레이어에 트랜스폼이 있죠.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단축키 T를 눌러서 포지션, 전체 포지션을 가지고 작업을 해봅시다. 다시 얘기하지만 펜 비하인드 툴을 이용해서 중심점을 중앙으로 옮겨주는 게 작업하기가 편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선택 툴을 이용해서 첫 위치는 여기 잡아주고 여기에 포지션에 키프레임을 줘야겠죠. 그리고 1초 후에는 바닥에 끌어주고 2초 후에는 1로 다시 튀어오르고 처음보다 좀 낮겠죠. 그리고 3초 후에는 또 다시 바닥에 떨어지고 그리고 4초 후에는 튀어져서 나간다. 이 위치들은 이후에 조정해 줄 수가 있어요. 선택을 가지고. 그렇죠? 대략의 위치를 조정해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패스를 바꾸는 거는 펜툴을 이용해서 꺾기 클릭하면 꺾기가 되겠죠. 꺾기 그리고 곡선의 기울기 잡아줄 수가 있겠죠. 이거는 포토샵 시간에 쓸 거예요. 곡선의 기울기 바운싱되는 기울기를 잡아줄 수가 있겠죠. 그 다시 선택 툴 이용해서 위치를 세세하게 좀 잡아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궤적은 완성이 되겠죠. 이렇게는. 그리고 플레이를 해보면 바운싱의 느낌이 아니죠. 무중력 상태에서 우주선 안에서 공이 튀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제 속도 그래프가. 처음에는 제로겠죠. 거의 제로에서 점점 가속도가 올라가는 상태일 거예요. 그쵸? 여기서. 그 여기서부터는 다음 프레임에선 또 제로가 되겠죠. 거의. 점점 빨라진 상태에서. 여기서 다시, 아이고, 다음 키프레임, 이 위치에서는 속도 값이 떨어질 거예요. 거의 제로로
거의 제로로 한번 넣고 시프트를 누르면 위아래로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곡선이 점점점 빨라지는 왕곡한 형태가 되어버렸죠. 그렇죠? 빠져나가는 방향도 마찬가지겠죠. 점점점점 왕곡화. 튕겨졌다가 느려졌다가 빨리 떨어지게. 점점점 빨리 떨어지게. 그렇죠? 그 다음 포인트도 마찬가지가 될 거예요. 비슷한 형태로. 그 다음에 정점도 거의 제로로 나와야 되겠죠. 곡선은 점점점 느려지. 대충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이 한 번에 끝낼 수는 없습니다. 계속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워크 에어리어를 4초를 넣고 램프 리드를 플레이하면 되겠죠. 자, 멈춰있는 게 너무 이 정점에서 너무 느리죠? 그러면 여기 올려주면 되겠죠. 여러 번 손을 봐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었을 거예요. 작업합니다. 그렇죠? 조금씩 조금씩 손을 봐야 되겠죠. 자, 어느 정도 됐나요? 좀 더 너무 느리다 생각하면 좀 더 속도를 올려주면 되겠죠. 마지막 정점 부분은. 여기서도 조금 더 강하게 꺾어져. 빨라져야 되겠죠. 퓽! 그래야지 공이 튀기는 느낌이 들겠죠. 다시 볼까요? 퓽! 이렇게. 여기서도 마찬가지네요. 여기서도 좀 더 폭을 높게. 퓽! 퓽! 자. 어느 정도 완성됐다고 생각을 하면 이 전체 길이를 좀 더 빠르게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 키프레임들을 조금씩 옮겨주면 되겠지만 간격을 유지하고 옮기는 방법은 Alt를 누르고 드래그 하는 거. 그러면 전체 간격을 유지한 상태로 키프레임들이 좁아집니다. 그럼 좀 빨리 속도감이 이렇게 떨어지겠죠. 자, 잘 안 보이니까 테두리를 한번 해봅시다. 다만 테두리를 줄게요. 그러면 좀 잘 보이겠죠? 어떤가요? 자, 그리고 여기서 가운트들이 너무 두드러지나?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만 더 해볼까요? 여기 땅에 딱 부딪히는 부분. 공이 어떻게 되죠? Shift S, Scale. 스케일의 가로, 세로비를 끊고, 딱 부딪히는 시점에서는 찌그러지겠죠? 그쵸? 프레임을 찌그러지는 프레임을. 바로 붙여낸 다시 100% 여기서 꽁 한 프레임 뒤로 가야 되겠네. 그렇죠? 딱 한 프레임 차이겠네. 이렇게 꽁. 다시 여기서는 이 정도가 되겠네요. 이 정도에 다시 키프레임 100%로 돌아가는 거죠. 볼까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플레이. 느껴지나요? 지금 너무 간격을 좁혀놨어요. 이럴 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Alt를 눌러서 뒤로 가는 방법도 있지만, 이거 자체에, 자, 스트레치를 늘려주는 방법도 있어요.
시간을 늘리는 거죠. 스트레치. 그래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자연스럽다면 위치 프레임만 세 개를 선택해서 컨트롤 C 복사하고 여기 붙이신 컨트롤 V 위치를 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위치를 잘 잡아야 되겠죠? 정확하게. 이게 스트레치 때문에 약간 변화가 있네요. 자, 볼까요? 약간 공이 가벼운 공의 느낌이 나네요.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려면 공의 무게감도 조절할 수 있어야 되고, 야구공이 떨어지는 건지 아니면 볼링공이 떨어지는 건지 애니메이팅으로 그런 것까지 느껴질 수 있게 된다면 합격이 되겠죠. 느리다, 다시 빠르게 스트레치를 조절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애니메이팅, 볼 바운싱을 여러분들 개성에 맞게 여러 가지 볼 바운싱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전생에 과제하면서, 바로 전전주에 과제를 하면서 여러 번 해봤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좀 확실하게 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또 방향을 틀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이것 자체를 전 시간, 첫 시간에 했던 컴포지션, 레이어, 프리 컴포지션에서 하나의 레이어를 만들고, 레이어를 만들면 하나의 파일이 되겠죠. 이것 자체를, 스케일을 바꿔주는 거죠. 스케일을 처음엔 100이고, 마지막엔 확대를 해줍니다. 그럼 어떤 효과가 날까요? 좀 100이 아니라 좀 작게 해줘야 되겠네요. 가까이 오는 느낌, 3D 느낌이 나나요? 뭐 이렇게 한 가지만 쓰는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사용하면 재미있는 효과들을 줄 수가 있겠죠? 네, 여기까지. 다음 차시는 지금, 이걸 가지고 이제 이펙트를 주는 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볼 바운싱 잠깐 끊고 한번 열심히 따라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자연스럽게 공이 튀기는 것처럼 만들 수 있게.